신 모독하면 세지던데. 기프트는 카드 쓰기만 하면 제가 천둥대 알아서 방어도 올려주고 딜도 넣는데 이 캐릭은 왜 안전 같은 토큰 카드를 생성하고 그 카드를 또 1코스트 써서 방어하고 공격해야 하나요? 이 캐릭 쓰레기 내로티몬가. 똥캐라서 그런데 똥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거 안 돼. 힐 받았는데 왜 이렇게 꼽지? 드롭 쓰레기 같네. 진짜 아닌가? 맞을걸. 맹공 위철 2. 완엄약 와상필. 포션 없어서 뒤에 있는 엘리트 잡아야겠다. 실례지만 포션 좀 주십시오. 아, 물약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약 줘. 인간을 포기한 잼민이 모독 모독 감염된 잼민이 아니, 반대로 했네. 매우 꿀잠을 잔 라가블린.
아이씨. 비 오니까 너무 습하다. 좀 애매한데. 타수가 6장이라니 벌써 4장이나 지우신 건가요? 아일런트니? 어떻게 너무 약하다. 혼자 타수가 6장이죠? 뭐? 아니야. 다음 패치 카드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는 타수 없이 기본 카드로만 시작하도록 패치되었습니다. 개말 못. 염원 라그나로크. 총가라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계속 궁금해하십시오. 뭐야 공격 어떻게 해요? 무력화로 잡으면 되지. 무력화로 턱벌레 잡기. 사망. 오! 이건 룬피가 맞겠지. 벨트 성나껍. 강림이면 룬피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계속 궁금해 하십시오. 방휘 딜 겁나 세.
게시 포션 여기서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님? 아 너무 좋아. 역분. 역분보다 지금 강림 대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 번째로 화나게 하는 것은 마늘을 적게 넣는 것이고 첫 번째는 마늘 적게 넣으면 화나지. 그거 봄 마늘빵 만든다고. 바게트에 마늘 비비는 거. 마늘빵에 마늘 비비고 알리오 올리오에 마늘 건져내고. 오늘 유리는 마늘은 적게 한 주걱 넣을게요. 마늘을 정말 5근밖에 안 드시는군요. 광이 있으면 딜 다 나올 것 같은데 현실 개척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되겠지? 뭐야? 아이스. 쓰레기 게임. 나 좀 살려줘. 자꾸 센즈 나와서 체력 갖고 또 체력 갖고 튀잖아. 양파도 엄청 단데. 내가 죽는 거 아님 이거? 20딜을 뭘로 막세?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 돼서 마늘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마늘은 고조선 시대에 없던 작물이래요. 그래요? 단걸 설탕을 안 먹고 마늘을 먹으니까 흡혈귀 이벤트 못 보는 거였네. 애골색 물약도 거지 같은 거 좋네.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겜잘랄. 기도 삼고. 그거 고조선 시대인 마늘이 아니라
머리랑 다래랑 먹고 잘 어울리라다. 내가 고통받으면 죽겠지? 제거 못하니까. 저 이벤트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할까? 강림하고 광휘 맹공 때리면 죽나? 죽네? 이 몸 강림. 뭐? 뭐 썼니? 골칫거리? 쓰레기 게임. 아니 저 보쉬 한번 먹으면. 와처의 강림은 디펙터의 영혼이 강림하는 것이다. 반박시 대박치네, 디펙터 열판하기. 아 저거만 쓰면 맨날 골칫거리 쳐 쓰고 앉아있어. 와 미쳐 데미지 실하냐? 저 사기 캐너프 왜 안함? 아이 개같은 게 많이 아우 아우 빡쳐. 원신 어우 쓰레기. 야, 그 맡아줘서 고맙다. 잘했으니 상을 드리겠습니다. 치명상. 치명상도 명상이니까 에너지 받나요? 진짜 모름. 왜 피도야? 방위를 안 하던가? 알파? 알무새가 또. 왜 피도약이 낫나요? 광위가 낫나요? 룬피라서 왜 피도약이 낫겠다. 광휘 더블로 쓰면 다 부수고 다닐 듯. 체력은 이걸로 채우고 퍼피할까? 병법선에다가 강림할 거면 에너지 그렇게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작은 집 할까? 나만의 작은 집. 커피 닌자. 아, 뭐지?
연막탈이다. 도망가자. 너무 황차. 와, 길거지 같네. 늙어지 같으니까 뭐. 취약 강림 빵 기원. 현동의 자이식들. 솔직히 자금지 애교만 보면 이것저것 다 챙겨줘서 보수의 물건 받긴 한데 뭔가 쥐꼬리만큼씩 줘서 기분이 나쁜누. 기분이 나쁜 이유는 유물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안박씨의 네 발이 맞음. 마리는 좀 힘든데. 치최년? 마리도 좀 힘들지 않음? 억지로 먹으면 먹겠지만. 관절 뽀사기. 어렵 맛있. 제3의 눈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한 장밖에 안 버렸네. 강림 딜은 진짜 이원하네요. 연막막이. 어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체력을 못 깎아서 연막탈 빠지는 상상은. 연막은 안 뺐네. 개꿀. 체력 너무 없다. 우짭니까? 윽. 아이 에이듀. 114.
57. 아니? 어흑. 개자식. 바로 다시 강림. 결코 다시 강림. 와, 여기서 중돌강타 먹고 파충류 주술사 만난 다음에 명치에 강림 중돌강타 한 대 때리면 한방 컷인데. 열선의 연막탄도 못 쓰는데. 어. 명치 달려야 되나 이거? 법 찾는 와처. 인스타 공지 참고해주세요. 쓰레기겜. 아! 미친 연막탄 4개나 쳐나와. 쓰레기게임. 스모커드령. 와, 배치 뿌린다. 배치 이제 얼마 못 가. 며칠 안 남았어. 내 놈들 플랫폼은 망했어. 배치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클립만 없고. 어허. 어허. 신성 쓰냐? 아하. 어허. 가마솥. 20힐이면 먹을만 하겠는데. 먹을만 하네요. 저에서 연막탄 2개 나왔으면. 게임 삭제해도 인정. 세텍스011님 38개월 구독, 이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려 2티어. 아, 살려주세요. 물약 써서 피 채우라는 배려였구만. 와처님 피 채우세요. 이 몸강림 스릉 스릉 분무 사색 내 평보다 사색이 낫겠죠. 강림도 빨리 할 거고. 이렇게 잠만 자는 와처라니 정말 별 볼일 없다. 또 잤어. 몇일이죠? 32일. 정말 약해 빠졌구나. 아닌데 한디로 힘 좀 키워주죠. 그러다 죽어요. 으르르. 헐. 갸르릉. 포션 먹을까? 덜 하는 것 좀 나왔으면 막았을 텐데. 바로 다시 강림. 결코 다시 강림. 헐. 개아파.
하지만 달팽이도 왔으르. 헐? 아... 세상에... 그래, 내가 어리석은 놈이다. 방휘 안 나왔네. 상점 아저씨 약사입니다. 약사입니다. 약수호. 좀 맛없네요. 어. 아마솥 같은 거지 같은 거 사서 그런 거 아닐까? 쓰레기 게임. 어플 디펙트. 신성 가져올라 그랬는데 다음 드로에 신성이 있네. 배도 가져올까?
개발 땡공. 아 아, 염원 이런 데 쓰기 싫은데? 힘 올리려고 들고 온 건데. 맹공으로 방어하는 거라? 아씨. 아 제발 맹공님 맹공공님 맹공 어찌하여 안 오셨소. 아! 아! 선견지명 써야겠다. 신다지? 아, 스순. 뭐야, 뭔가 바뀌었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뭘로? 345딜만 더 넣으면 된다. 와, 저한텐 정말 쉬운 일이지. 쉽지 않을지도. 쉽지 않음. 그래서 강림할 거랑 맹공이랑 가져오면 이긴 거 같은데? 아시나요? 위천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평소에도 병을 두 배로 패기 때문에 강림에 맞자 3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5배라네요. 만트라 10개 모아서 하는 짓이도 기취약이 구열하니 관엄약 와상필. 5번 맞지. 어, 잡았다. 공허수에가 어떻게든 튀어나오려고 하지만 철벽 수비로 공허가 안 나오죠. 142방어 234들 B
비행기, 비행기. 이 작은 장난감은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비행기 80일. 아니 근데 조울중 환자라 그런지 약발이 잘 받네요. 디귿디귿. 연막탄 4개 쳐나온 거 아니었으면은 훨씬 쉽게 이겼겠구만. 똥겜 1040 똥겜. 연막탄 내기 꾸라지 아니었으면 100킬일 텐데 크크. 진짜 100킬 할 수 있었는데 연막탄 내게 심장에 다 던지고 도망갈 수 없나?